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매직블록사의 MK1 8인치 무선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네, 매직블록사의 제품은 제가 또 처음 접해보는데, 케이스는 그렇게 세련되진 않지만 뭐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체 휴대용 디스플레이. 자, 뭐 마감은 상당히 좋은데 메탈로 되어 있고, 네, 각종 버튼들 뭐 약간 아날로그스러운 느낌의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는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을 끼울 수 있는, 네, 홀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무선 송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체에 부착하는 무선 수신기. 이 무선 송신기의 경우에는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케이블, USB 전원 케이블, 뭐 C2C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이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HDMI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HDMI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20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매직블록사의 MK1 휴대용 무선 디스플레이 스펙 한번 살펴보시면, 해상도는 1280에 720, 720p입니다. 그리고 60프레임을 지원하고 16대 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로우 레이턴시 저지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50ms면 뭐 과연 이게 뭐 격투 게임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게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고, 이 무선 송신기의 송신 정도 30m까지 송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6000mAh, 상당히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하단에 파슈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서 뭐 삼각대라든가 아니면 뭐 침대에서 누워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타입C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고, 듀얼 스피커,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메탈 바디, 뭐 마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열 배출을 위한 통풍구가 되겠고, 자, 버튼들, 볼륨 버튼, 그리고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유선 무선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3.5mm 이어폰 잭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선을 보기 전에 유선으로 어느 정도 화질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메탈 GBA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조이패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HDMI 출력이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서 개조했던 제품인데, 자, 여기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자, 매직 블루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선 모드이고, 이걸 한번 누르면 이제 유선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720p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드래곤볼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밝기 한번 보시면 이게 최대 밝기. 조금씩 어두워지고,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소리 최대 음량은 이 정도. 네, 뭐 음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음량도 아주 크진 않고 고전 게임 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고전 게임하기에 정말 화질 딱 좋은 화질. 자, 뭐 유선 모드는 이렇게 되고, 뭐 720p이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정도를 연결해서 유선으로 하기에는 적합하겠지만, 그 이상 현세대 기종에는 조금 안 맞는 해상도죠, 720p이기 때문에. 자, 유선 보셨고, 그러면 이제 무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미니 PC에 한번 연결하면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하단에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25%씩 LED로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USB 단자에 수신기를 이렇게 꽂고, 요건 조금 아쉬운 게, 요거를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뭐 밀리미터 웨이브의 경우에는 수신기가 뒤판에 이렇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맞지 않거나 장애물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끊겼었는데, 이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기를 내부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금속 때문에 수신이 방해된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창을 만들어서 내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인기가 있어서 계속 나오게 된다면 버전 2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트리플 모니터처럼 구성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트리플 모니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터치가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터치가 되면 뭐 이 가격에 나오기가 어렵겠죠. 마우스 사용에 있어서는 아주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크롤 시에는 모르겠는데 요 마우스 움직일 때 아주 가끔씩 딜레이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격투 게임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아, 네,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무선 디스플레이에 비하면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딜레이 자체가 없이 나온 제품이 아니라서 조금 딜레이가 있고, 네, 뭐 720p 화면 이렇게 뭐 연결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 게임을 한 번씩 하면서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뭐 밀리미터 웨이브와는 다르게 뭐 장애물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도 30m나 되기 때문에, 자, 뭐 장애물은 어느 정도 통과할지도 궁금하고, 자, 우선 이제 게임하는 제가 게이밍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이 기기와 붙는 것이 아니고 화면을 송출하는 그 기기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기에 연결되는 그 어떤 컨트롤러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거치식으로 D9과 같은 이런 거치형 기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되는 기기에 제한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뭐 PS 포탈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무선 연결되는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선 사용이 어렵고 스위치 조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조이콘이, 네, 상당히 안 껴지는 단점이 있네요. 네, 요건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위치 조이콘이, 아, 여기는 잘 껴지는데 이쪽이 조금 끼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 레일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 9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7인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OLED 버전의 경우에는 7인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요 9형의 경우에는 연결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로 게임을 하다가 본체 배터리가 부족해서 충전 독에 연결해 놓고 할 때, 그럴 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전 독, 이렇게 전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닌텐도 스위치 게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보셨고, 이제 한번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거를 PC에 연결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PC 연결 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전 콘솔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되는 컨트롤러, 특히 부착형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로 사용하면 PC에서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또 뭐 애매하죠. 원래 기기 자체가 휴대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720p로 맞춰놓고, 이 조이콘도 이제 스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팀 게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격투 게임에서 딜레이가 어느 정도 느껴질지.
네, 그렇게 뭐 제가 격투 게임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우스 움직일 때 딜레이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뭐 민감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딜레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다섯 배로 느리게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아, 피파는 또 조이콘이 안 되는군요. 네, 조이콘이 연결이 안 돼서 D9 조이패드를 연결했습니다. 격투 게임에서도 뭐 저처럼 그렇게 격투 게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딜레이를 크게 느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축구 게임 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 30m 거리까지 수신이 된다고 했는데 뭐 문이라든가 이런 게또 통과하는가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PC가 있는 방에서 나가서 거실로 가서 문을 닫고 과연 잘 수신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문제가 있죠. 이 조이패드가 수신 거리가 10m가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파까지 큰 걸음으로 10걸음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10m는 될 텐데 컨트롤러 문제도 또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한 게임기는 약간 각도만 틀어줘도 화면이 꺼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그런 기기였는데 뭐 이거는 무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벽까지 통과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간다면 뭐 콘솔이 있는 거실에서 침실 가서 게임을 한다거나 뭐 PC가 있는 방에서 침실로 가서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버튼이 안 눌리는군요. 네. 블루투스가 여기까지 오질 않고, 그리고 화면은 송출이 되는데, 완벽하게 전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블루투스 패드의 최대 연결거리까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은 어렵고, 어쨌든 화면은 뭐 직선 거리로 30m, 그리고 지금 제가 거실까지 큰 걸음으로 15걸음 정도 간것 같으니까, 15m, 꺾어진 15m, 뭐이 정도까지 화면은 어느 정도는 송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피파, 뭐이 정도, 네, 자꾸 피파라고 하는데, FC24, 뭐이 정도면은 할 만하네요. 네, 이렇게 매직 블록의 무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13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 현재 인디고고에서 프리세일 중이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3만 원대의 이런 무선 디스플레이 가성비로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제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지금 2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 이게 배터리가 6시간은 충분히 가는 그런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8인치 459g. 무게는 메탈이기 때문에 조금 높긴 합니다만, 침대에서 하기 딱 좋은 사이즈, 긴 배터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벽을 통과해서 10m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제 이 컨트롤러가 대부분 1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옆방, 뭐그 정도에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본인이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뭐 이런 블루투스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조이콘이 자신의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단점. 네, 요 조이콘이 잘안 껴진다는 점. 네,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수신기 내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외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은 현재 지금 제가 드래곤즈 도그마도
조이콘이 적용이 안 돼서 D9 컨트롤러를 연결했는데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9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위치 계열의 호환 컨트롤러들은 PC에서도 잘 작동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매하셔서 스위치 형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끼우는 제품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사용하시면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8인치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뭐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라도 집에 와이파이 환경이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다, 그래서 720p로도 원활한 리모트가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겠죠. 무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